네? 어머니야. 뭐라 해? 단지에 소금이 있대. 아, 소금이네. 절이 있는 소금. 그냥 여기 밑에 구운 소금 있대. 그래, 구운 소금 있다. 여기 밑에 구운 소금 그런 거 있대. 그걸로 하려고. 집밖에 베란다에. 네. 단지에 소금. 좀 들어올까? 아, 그냥 게. 소금으로 하면 안 돼. 밑에 소금 있던데. 이건 너무 젊었다. 양배추 소금 있던데. 여기 밑에. 가는 소금. 하여튼 먹, 여기 있는 거 다 버리자, 어머니. 여기 오기 전에. 그 소금이 또 누웠어는 내가. 여기 밑에 있던데. 옛날부터 있더라. 내가 올 때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어. 니 그거 언제 해놓고 가라 하는 아니, 그냥 뿌려놓고 가면 되지. 니 여기서 가라. 네. 니 너절라. 니 이거 물 띄면 안 된대. 네. 그러니까 드라이클리닝 해야 돼. 어떻게? 네가 죽을죽을하다. 아. 드라이클리닝 해야지. 그래, 그걸 왜 물 빨아? 물 빨리 안 했지. 언니 잘 다녀올게. 그렇죠. 나중에 그래 한 번 더 온다. 언니 가게서. 아이고 하루에 또 먹는 거 왜 먹으려고. 아, 내일 못 볼까봐 오늘 왔다. 아, 그래. 언니, 물김, 그거, 김치도 맛보고 싶고. 좀 맛보려면 잘 돼야 될 것 같아. 언니, 멸치 액젓도 샀네. 어, 그래. 이거 넣고, 언니, 고춧가루는 어. 있나? 어, 어머니가, 어, 보내주시더라. 벌레 먹은 게 좋은 건데, 좋은 아, 배추네. 그래. 어. 그렇구나. 유기농이네. 아이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것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벌써 딱딱하다. 소금은 유통기한 없지 그래도. 소금은 유통기한 없지. 괜찮겠지 그거? 원래 굵은 소금으로 하지 그지? 뿌리는 그게 툴이 있으면 좋은데. 아, 또 손으로 이래 헛치는데. 워낙 가느니까. 동호 아빠도 이 단배추 김치, 순반배추 뭐 이러는데 어. 김치 좋아하거든. 나는 단배추라는 말 처음 들었다. 원래 어머니는 얼갈이라 안 그랬나 옛날에? 어, 얼갈이 배추라고도 아, 말을 다 다르게 아, 이 원래 얼갈이 배추 그러는 거 내가 생각나더라. 11시까지라. 아 그래? 어. 시간 좀 있네요. 그래도 한 30분 잡아서 가야 되지. 근데 뭐 앞에는 항상 찬양하더라. 아 그래. 찬양할 때부터 가야지. 그래가 좀 나는 다 씻어서 하는 거지. 새벽 기도도 갔다 왔거든. 그래가지고 좀 누워있다가 그래 왔다. 잘했어. 보고 싶은. 네, 뭐 찍나? 어, 배추. 아, 배추 그만 찍고 이제 쉬세요. 네, 맞다. 아침은 먹었나? 아침도 먹고. 아, 그래? 먹었나? 볶음밥에서 치즈 어. 뭐 치즈 한 장 얹어놓고 치즈 볶음밥 어, 그러면서. 프렌치 토스트 아니야, 해갖고 버섯 넣으라 하나. 그러는 거는 또 띠아에 버섯을 넣으라 말이까? 어 대추 넣나 아니야? 아니, 그냥 생걸로 안 넣는데. 나도 근데 언니가 어제 이거 어제 만든 거라 눅눅한데 먹을래? 어 버섯 어. 넣으라 그랬는 것 같아. 또 띠아에 버섯? 넣나 그랬다. 어 그래도 안 넣어도 되지. 근데 그 안에 좀 뭐 없나? 잘 먹을게. 어.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 어. 토마토, 햄, 계란, 어, 계란. 배, 상추. 그리고 가슴살 같은 거 원래 넣는 거거든, 햄보다는. 가슴살 있지, 닭가슴살. 어. 그런 거 찢어서. 잘 먹을게. 야, 야, 11시부터 이거. 예. 지금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시간 있어요, 어머니. 먹고 가야지. 빵에도 뭐라도 먹고 가야지. 아유, 시간이 그래지.